남인호 동기분이 동기시장 발전기금 100만 원 전달을 동문 회장이 왔을 때 전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회 1만 원 참가하기를 오늘 초기에 이회영 회원분이 참여함으로써 현재 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9기 같은 분은 200명 이상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동문회의 기둥이고 뒷받침 되는 우리 저 일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다 내봐야 100만 원만 충분합니다. 웬만하면 좀 많이 참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내 방송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사이렌 소리와 예포와 함께 묵념을 하고 바로 중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참배를 하고 여기 집계는 11시 반에 집계됩니다. 11시 반에 집계를 하면 회장님 인사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각 분대별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 오늘 행사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기록이 안 된 분은 다 기록을 해주시고 다음에 각 분대 총님은 기록을 한 거하고 원판을 저한테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 동기생 묘를 참배하러 갑니다. 누구야? 가준이랑 왔다 갔다. 최태수. 왔다 갔다. 동기생 최태수의 묘 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 응? 기억하시지? 응. 여기 목녀호 이쪽에서 저쪽 서가고 찍어야 돼. 자. 네, 영상 찍어 줄게. 일동 목녀. 바로 뒤에서 또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쪽에서 찍어요. 사진 찍으셨어요? 영영영. 동기생아, 잘 양면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런 말 나오면 경기가 잘 안 가려고. 경기가 나. 29번 여기야? 누군데? 김군수. 우리 중대 김군수 소령 위원입니다. 김건수가 사소대가 사수대지. 사소대. 맞아, 김건수 사소대. 근데 이렇게 다 보면은, 박찬희 씨는 사진이 안 들어가죠? 아, 아니, 박찬희. 잘했어. 하세요. 하시라고. 아, 우리 저 김건수 동기생한테. 또 운명. 또 운명. 이쯤에서 또 한번 찍어주세요. 총 나오러 가겠습니다. 예. 김군수 소령, 이건, 우리 중대. 이건 누구? 박 대통령 묘역을 향해서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찍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 아이고, 괜찮은데? 전화를 하니까 받으시네. 괜찮으셨어? 못 봤지. 임원주를 내가 못 만났는데. 김정권이 묘. 김정권 장군 묘. 아. 여기. 여기네. 아, 김정권 장군 묘.
애들하고 같이 잘 가도 그래. 인사 한번 해. 소회장님. 우선 제가 운동 차렷 차렷 경례 한번 하는 것 경례 경례 충성 바로 묵념 바로 이병우 동생의 아버님이신 이진구 군은 6.25 참전 용사이시고 화랑무공 훈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유공자십니다. 우리 다 함께 경례 우리 할머니고 생각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경례 한번 하겠습니다. 경례 바로 묵념 바로 이종석님. 예. 네. 이종석 안정님. 예. 안정님 우리 일간에 이명수 동기생의 선친. 118. 저 어디 어디요? 보자 슬픈데 쓰고. 이거 찬 씨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니 영상 찍고 있어. 예. 맞동 경례. 바로 물려 먹고 일단 물려 바로 이명수 동기생 3대 고라를 만들었어? 나가십시다 머리가 안 왔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암인의 동기생이 또 지금 그 총동문에 매달 1만원씩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지금 그 동참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생활에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우리 그 총동문회를 위해서 매달 1만원씩 그 기부하는 그 문화를 획기적으로 일기생이 좀 많이 해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4명 안 됩니다. 이병우 여러분 부디 남은 여생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강릉의 고기, 평강의 고기 늘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네.